우리가 보통 이제 여자는 아름답다 그러잖아요. 인체는 아름답다 그러는데 특히 여성은 아름답죠. 근데 이제 그 여성을 그냥 이제 많은 사람들은 어떤 성적인 걸로 보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게 아니고 완전히 어떤 찬미의 대상으로다가 이제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. 그러니까 그 여성의 가장 아름다운 부분을 또는 가장 아름다운 포즈를 이제 그것이 일반 사람들은 민망하다, 뭐 너무 적나라하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로서는 이제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상황을 이제 그렸다고 이렇게 할 수 있죠. 제가 그 독일에서 신표현주의, 마침 독일에 유학을 가니까요. 그 헤디케 교수라고 그 양반이 이제 신표현주의를 태동시키는 분인데요. 그분 밑에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. 그래서 이 그림 자체는 어떻게 보면 그 서양의 뭐 신표현주의 같은 어떤 그러한 저으로 그렸는데 사실은 그렇게만 그려서 나는 동양 사람으로서 뭔가가 이렇게 좀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. 그래서 아 이것을 정말 동양적인 요소랑 한번 결부시켜보자. 어떤 그 표현주의로 나오는 것은 굉장히 서양적이다 하더라도 그것을 전체적으로 저가 뒷받침하는 것은 동양적인 요소를 가미하자 이렇게 생각해서 거기서 찾은 것이 이제 민화입니다. 그래서 민화와 이것을 결부시켜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주 호응도 좋고 뭐 제 자신도 아 이거와 같이 이렇게 결부시킨 것이 정말로 잘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. 그래서 또 하나는 이제 이것이 보면은 그 민화에 나오는 까치 호랑이에서 이제 이렇게 어떤 것을 따봤는데요. 이제 이 누드가 있고 누드 위에 보면은 이제 뭐 까치라든가 뭐 파랑새라든가 물총새라든가 또는 나비라든가 이런 걸 항상 같이 그리지 않습니까? 그러면 그러한 것은 이제 남성을 뜻하는 거고 이제 누드는 여성이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서는 음량이 좋아져 한 그림 안에 이제 그러한 것을 같이 이렇게 조화시키는 것이고요.